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서 읽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 지나간다 하늘에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야. 아, 이게 선악과구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야? 하와야, 안녕.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뱀이잖아. 그래, 나는 뱀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 뭐더라? 너희가 죽는다고 했었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와야? 아니야. 아니라고.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맛있다. 약속을 어겼어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때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하와가 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하와 때문이에요. 뱀이 꼬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이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구나.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어. 아이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뱀이 먹으라 그랬지. 먹으면 뭐라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먹어. 먹어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뱀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자, 따라서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사단은 그 뜻이 뭐냐?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까 전에 암송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참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렘넌트, 이것을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주중에 다락방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각인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월, 화, 수, 수요일이지요. 오늘 수요일은 어떤 미션 활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 단어를 쓰게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먼저 읽어봅시다. 렘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답니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이 말씀을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따라 써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and fulfills everything in the world. He's almighty rock king. Oh, my faith it is. Of all history, Christ, Jesus the main figure, the only way. My Lord in me and who sees me with unending love and grace. Jesus, you are with me. Promise that a story to be fulfilled for me. Oh, my faith it is. I am the temple of God, the Holy Spirit dwells in me. Believers are the temple of God, indwelt by the Holy Spirit. Created by Him, governed.